없어 세상에. 어? 근데야. 태양님하고. 예. 우리 태양님이 저렇게. 우리 태양님 동생이 나타나야 돼. 이제 인물이 저렇게 워려. 막내가 나타나는데 이제 여자 막내가. 어찌 떨어보놨던지 시작. 어찌 떨어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 양이라.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 양이라. 라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이쁘 다 이쁘게 하는데 혼자만 그러지 말고 에? 가봐.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이쁘게 시작.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구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구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흥부가. 돈 한 개를 들고 속이 안 뒤집어지나 봐. 표정도 하나 안 말려. 야, 내 속 뒤집어져서 못하겠어. 그게 간살스러워서. 간살스러운데 귀엽게 하시면 되지. 그래도 간살스럽게 해야 돼. 흥보가 돈 한 개를 들고 너는 뒤. 흥보가 돈 한 개를 들고 너는 뒤. 흥보가 돈 한 개를 들고 너는 뒤. 그러죠. 얼씨구나 절씨구. 하이.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두 번째 빡이니까 얼씨구나 절씨구. 여기를 잡고 넘어와야 돼서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두 번째 박이 이게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못난 돈. 잘난 사람은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국은 술래 바퀴처럼. 맹상국의 술래 바퀴처럼. 처럼. 처럼. 맹상국은 술래 바퀴처럼. 맹상국의 술래 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직원을. 직원을. 그렇지. 생살 직원을 가진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직원을. 직원을 가진 돈. 그러니까 생살 직원을. 시작. 생살 직원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그러죠. 거기는 스님께서 엄청 이쁘게 하셔서 부귀 공명이 붙은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그렇죠. 이놈의 돈아. 여보시오 여러분. 안 돼. 여보와라 큰 자식아. 여보와라 큰 자식아. 건넌 말고 건너가서. 건넌 말고 건너가서. 건넌 말고 건너가서 여덟 번째 박에서 건 해갖고 아홉 번째까지 가야 돼. 건너가서 건넌 말고 건너가서 다시 건넌 말고 건너가서 건넌 말고 건너가서 건넌 말고 건너가서 건넌 말고 건너가서 너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너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너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너그 백부님가 올라가지 말고 너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너그 백부님 너그가 아니고 너그 너그 백부님을 시작. 너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두 번째 박에서 얼씨구나 절씨구. 이게 두 번째 박에서 나오는 걸 우리 회원님들이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약박이어서 그래. 약박에 치고 나오잖아. 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잘 해줘야 리듬이 살아. 세 번째 박에 나와도 뭔 안 되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박에 나오면 맥이 없어서 재미가 없고 약박에서 그 얼 하고 이렇게 나와주니까 그게 의외성 때문에 거기에 저기 봐야 저 훨씬 그 변화로운 거야. 맨날 그냥 합에서만 나오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구. 이렇게 곡이 단조롭고 여기 식임이 많지 않은 이런 곡들은 리듬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주게 돼 있어요. 심심하잖아. 그걸 이걸 다 노래도 쉬운 데다 대고 전부 다 합해서 시작하면 무슨 재미야. 너무나 루틴해서 졸릴 거야. 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뻔한 것이 안 돼. 소리가 뻔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는 그게 파격이 있는 거고. 아니 파격이랄 수는 없지. 그렇지만 그렇게 약박에서 이렇게 나옴으로써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약박에 나오는 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경사를 보아도 우리 점차 엄청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나 철씨구시다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우리 형제 보자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구 합에서 안 나와요 두 번째 박에서 시작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 자 이제 그 감이 수녀님을 비롯하여 요쪽으로 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죠? 경사를 보아도 시작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보셔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잘하셨어요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 한 말 들어보소 세 번째 박. 나 한 말 들어보소. 나 한 말 들어보소. 여보시오 여러분들 할 때 그 여보시오도 세 번째 박. 나 한 말 들어보소도 세 번째 박.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 한 말 들어보소 나 한 말 들어보소 잘하셨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고 자라고 자세를 박아들고 요것은 요것도 역시나 세 번째 박 부고 자라고 자 여기에 식임이 있어 부고 자라고 하나 둘 부고 자라고 부고 자라고 부고 자라고 부고 자라고 하나 둘 부고 자라고 자세를 박아들고 자세를 막아들고 막아들고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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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이제 빨리 말고 말고 말할 그걸 빨리 봐야 돼 할 말고 시작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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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말고 말고 가난 타고 하늘 마소 가난 타고 하늘 마소 여기도 두 번째 박 가난 타고 하늘 마소 두 번째 아 세 번째 방 가난 타고 하늘 마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붙여볼게요 부고 자라고 자세를 막아들고 가난 타고 하늘 마소 하나 둘 부고 자라고 자세를 막아들고 가난 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끝까지 박흥부가 엊그저끝까지 박흥부가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운전 걸식을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그렇지 일삼더니 일삼더니 그래요 맞아 음은 정확히 캐치를 하셔서 그 음이에요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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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날 오늘날 늘 오늘날 시작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그렇지 많이 좋아졌어 이 희락원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 희락원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 아이고 어이구 여긴 앞에서 얼씨구나 절씨구 앞에서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김해를 출란다 나도 오늘부터 김해를 출란다 나도 오늘부터 나도 오늘부터 김해를 출란다 기일을 출란다 얼씨 여기서는 이제 또 저기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 자, 호흡을 왜 아껴서 항상 호흡이 남아 있어야 되냐면 사이사이에 식임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그게 필요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 호흡이 호흡을 저장하는 건 곧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에너지를 모아서 호흡을 내보내는 것은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써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뒤에 가서 다 방진돼서 뒤에 하지를 못해요 항상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이사이에 이런 식임 같은 거를 야몽야몽하니 다 하고도 끝에도 소리가 저기 힘이 없어서 놓지를 않아야 돼요 힘이 없어서 놓는 게 아니라 자기 노래를 하는 자기의 그 저기 뭐야 그 전체 프로그램상 그 소리를 놓는 거죠 그치 그 호흡을
탈진해서 놓아버리면 끝나요. 그 다음 거는 되지가 않죠. 그 다음 장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탈진이 되려면 노래 한 곡이 다 끝났을 때 탈진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노래가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데 그 장단이. 그러면 한 장단에서 탈진이 돼버리면 그 다음 장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흡을 아껴서 가야 돼요. 아껴서 가고 항상 숨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숨은 보충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둑숨을 써서 항상 그 숨을 한 만큼 또 보충해놓고 또 보충해놓고 또 보충해놓고 또 보충해서 그 소리 다 끝나도록 탈진이 안 되도록 그 숨을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저기 뭐야 이 저기들을 할 수가 없어요. 식임새를 그렇게 멋들어지게 딱딱 그때그때 할 수가 없어요. 다 해야 되거든요. 갈 길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방심하고 놓아버릴 군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 다 그걸 계획하고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가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대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계획적이고 뭐라 그럴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짧은 3분 정도 뭐든 한 또는 몇 분 정도 되는 가요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가요는 1절만 가지고는 3분이 채 안 돼요. 그 한 곡을 다 끝냈을 때가 3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하는데 이제 가락이 뭐 저기에서 어떻게 하고 가는 그거는 결국에 가서는 한 1분 정도밖에 안 돼. 그걸 계속 반복해서 가거나 아니면 약간 변형해서 가거나 이렇게 가거든 가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자를 안 놓치려고 얼마나 긴장하면서 가느냐고요. 음은 두 말 할 것도 없고 박자도 안 놓치면서 가려고 요렇게 보면서 하잖아. 그리고 박자 높이면 막 부끄러워하잖아. 창피해하고. 근데 이렇게 그거보다 몇 배가 어려워서 한 소절도 갖지 않고 3분의 노래를 만약에 한다, 그 5분짜리 노래를 한다 그러면은 다 새로운 지금 그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까지가 1절을 거기까지가 1절이야. 그러니까 첫 번에 시작해서 끝날 때가 1절이라고 보면 돼.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2절이 없어. 1절이야 다. 그 1절이 그렇게 긴 거라고. 그런 노래를 한다고 하면서 박자 틀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얼마나 저기 한데 긴장을 하고 끝까지 가야 되고 가락도 마찬가지. 적당히 하다가 놓쳐버리고 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디 왔지? 내가 지금 노래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다 철저하게 그거를 다 해가지고 자기 속에 있어야 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기 봐 돈타령 지금 여러분 돈타령 안 돼 있어요. 무슨 돈타령이 다 돼 있냐고. 장단 한 박 안 떨리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박 안 떨려야지. 장단 한 박 안 떨리는 것은 일도 아니야. 그거 문제 아니라 그 다음에 선율이 다 맞아야 돼. 근데 그 선율만 또 일도 아니야. 식임이 다 맞아야 돼. 그것만 일도 아니야. 그 다음에는 성음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 성음이라는 게 마지막 남아있어. 근데 그 깊고 깊은 오묘한 세계로 딱 가는 첫 걸음마가 저기 박자고 선율인데 그것만 맞히기도 그렇게 어려우니. 그럼 이거 하나만 팝시다 오늘 우리. 돈타령. 돈타령 파야지요. 파고. 파야 돼. 이거 안 파면. 장승타령 둘째 장단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앞전에 우리 첫째 장단 나갔어. 흥타령도 하지 않았어요? 흥타령 했지. 흥타령 오늘 어제 흥타령 오늘 한 곡을 빼야 됩니다. 이 돈타령은 기존에 배웠던 거니까. 좀 부드럽게 배운 다음에 흥타령 한 곡을 하고 한 곡을 배우고 그 다음에 거시기를 해야 합니다. 보시지라 장승타령 두 번째 장단을 나가야 합니다. 약속. 아마 한 장단 두 장단인데 그거 갖고 많다고 뭐 어찌하고. 그러는 것이죠 뭐. 또 하고. 아니 하나 한 장단 배우는 것이 많다 하면 어찌하리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대감님 성가시가서 그래요. 숙제 많으니까 숙제가 많아지니까 범생이라 잘할 생각에 저렇게 머리가 아픈 게야. 내가 다 알고 있음이야. 아이고 참나. 근데 이거를 사실 이 돈타령 선율을
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참 자꾸만 놔지거든. 안 놔요?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지질 않는단 말이지 이게. 목소리가 다 놓을 때 놓고 정말 선생님은 다 놓을 때 놓고 들 때 들고 그렇지 놓을 때 놔야 되는데 아무 때나 놓으면 안 돼. 아무 때나 선생님은 다 아무 때나 놓고 올라갈래니까 안 올라가지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안 올라가. 호흡을 내가 호흡을 붙잡고 있어라 그랬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도둑숨을 정말 어떻게 요령껏 잠시해야 되는지 숨을. 네, 그러면 숨도둑질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숨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이 됐든 말하자면 숨도둑. 아주 잘해야 돼. 숨도둑. 숨을 도둑질을 해야 돼. 떨어지기 전에 바로 채워야 돼. 예, 정말이에요. 막 속여. 그게 가장 중요한. 안 쉰 것처럼 하면서. 안 쉰 것처럼. 사이사이 아무튼 숨을 절약할 수 있으면 해야 돼. 눈치 안 채게. 눈치 안 채게. 무수히 우리는 도둑질을 해요. 근데 이거 박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사가 되게 돼, 도사? 이거? 어울리시구나 절리시고 어울리시구나 절리시고 돈바라 돈바라 이렇게 이게 보통 속도예요. 요 속도로 나가야 돼 원래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빨리 하면은 식임이 안 들리니까 우리 원님이 천천히 해서 그것을 이렇게 조금 배속을 늘려줘야 그 사이에 있는 그 음들을 들으니까 저가 이렇게 배속을 늘려서 하게 됩니다. 예. 할수록 어려워지죠.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빠른 속도 속에서 그 식임새를 구겨 다 해야 되니까 우걱우걱 해갖고 그냥 구겨 넣는 거지. 계속 구겨나 계속 해. 그렇죠. 구겨넣기야. 구겨넣기. 어울리시구나 절시고 하이. 어울리시구나 절시고 어울리시구나 절시고 한 박자 쉬고 어울리시구나 절시고 돈 봐라 돈 봐라 하이. 돈 봐라 돈 봐라 음이 맞아야지 그렇게 맞아야 돼. 음이 안 맞았어 아까는. 돈 봐라 이렇게 했어. 봐라 아니야. 돈 봐라 봐라 돈 봐라 시작. 돈 봐라 돈 봐라. 왜냐면 돈을 가지고 잘난 척을 하잖아. 과시를 한단 말이야. 근데 돈 봐라 이갖고는 돈 봐라 이게 뭐가 과시야. 돈 봐라 돈 봐라 그렇게 하니까 돈이 엄청 많아. 말하자면 돈 많은 척 그래갖고 과시하면서 잘난 척을 하란 말이야. 나 돈 많거든. 아 이걸 이번에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응. 나 돈 많거든. 그러면서 바라진 성음 말하자면 막 되바라진 성음. 왜냐면 뻑이잖아. 그리고 막 돈 많다고 거만 떨고 막 야 나 돈이 싸 이거거든. 그러는데 나 이제까지 너 얻어먹었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제. 이 막 그래 이제 모두에게 밥 사줄 수 있어 지금. 막 여기 모두에게 막 그것도 막 막 신라호텔 이 막 뷔페 사줄 수 있어. 근데 막 자랑스럽지. 신라호텔이 왜 그래 또? 신라호텔. 아니 그 신라호텔 뷔페를 다 오늘 돌릴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2차 3차 어 호텔 저기 신라 라이트 간다 이거야. 나가요. 풀코스로 뽑은다. 기분 좋으면 내가 저기 뭐야 어. 뭐야? 그 저 막 다 한다. 야, 야 막 나 야 기분 좋았어 막 막 쏜다. 야 오늘 야 마음 끊어라. 내가 그냥 황제 막 그 해주마 막 이렇게 이 황제 대우를 해주마 이러면 얼마나 그 돈 갖고 착 뿌리는 아니 세는 거야. 부채살 내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게 천박하지. 천박하고 정말 그렇지. 그렇지만 없이 살던, 예, 없이 살던 사람이 그런 기분이야지. 그런 기분, 그렇게 천박해도면 어때? 그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좀 한번 좀 어때? 흥보가 이러는 거는 너무 괜찮아. 왜냐면 그동안 너무 슬펐잖아. 없었잖아.
돈 봐라 돈 봐라 시작.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못난 돈.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국은 술이 바퀴처럼.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수레바퀴. 맹상군이 그죠? 수레. 예. 맹상군은 수레바퀴처럼.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바퀴처럼. 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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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치곤 얼 가진 돈. 생살치곤 얼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그러지. 이놈의 돈아. 두 번째 박이니까 어르시구나 돈 봐라. 어르시구나 돈 봐라. 여보거라 큰 자식아. 여보거라 큰 자식아. 건넌 말 건너가서. 말 건너가서 너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너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너그 하고 올리지 마. 아. 너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너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오시 너그 백 부님을 오시래라. 너 백부님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구. 두 번째 박. 얼씨구나 절씨구. 이제 세 번째 박.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타고 하늘 마소. 가난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끝까지 바쁜 보가. 엊그저끝까지 바쁜 보가.
던 걸식을 일삼더니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문전 걸식을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일삼더니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희롱은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이 희롱은 경사 이 희롱은 이 희롱은 경사 이 희롱은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김해널 출란다 나도 오늘부터 기미를 줄란다 얼씨구나 철씨구 두 번째 빡 두 번째 빡 얼씨구나 자 두 번째 빡 얼씨구나 철씨구 그렇게요 그 두 번째 빡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다시 얼씨구나 철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많이 좋아지셨어요 절도가 이제 절도가 있게 됐어요 설명을 한번 듣고 하니까 낫죠 네. 그러지라잉 확실히 다르네. 다르네.